안녕하세요. 다육테라스입니다. 아, 오늘은 핑크 라우톱하고 여기 천대전성 두 아이를 해주려고 해요. 얘네도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온 지가. 그 풀분해서 여름도 났고, 그리고 겨울까지 잘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아이를 좀 분갈이 좀 해주려고 해요. 먼저 핑크 라우톱부터 해주겠습니다. 아, 얘는 좀 분이 커요. 애가 컸었어요. 원래 쌍두였었는데 한 아이가 여름에 물어서 죽었답니다. 아주 컸었어요. 얘가 실했어가지고 아주 색깔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이거보다 못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색깔은 들었는데 몸체가 지금 쌍두에서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생한 이 흔적이 있답니다. 얘는. 흙은 얘네들은 좋아요. 흙은 좋아서 그냥 제가 깨끗이 안 털어도 될것 같아요. 아우, 뿌리들도 아주 잘 지금 커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쌍두였는데 여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줬어요. 뿌리들이 실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끝이라 감기가 아직 다안 났어요. 아주 그냥 일주일을 아주 온팍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거의 실신이 될 정도였답니다. 목이 부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염증까지 생겨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다음, 이제 얘는 핑크 라우톱이고 천대전성 얘를 한번 털어볼게요. 아, 얘는 진짜 잘 자랐어요. 진짜 얘는. 와, 얘는 지금 뭐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또막 여러 애들이 나왔어요. 자구가. 얘도 흙이 좋아요. 얘도 그대로 위에는 그냥 자구들까지 갖다 그냥 그대로 심을려요. 아우, 흙 좋다. 이런 애들은요, 흙 냄새가요, 아주 이상한 그, 참 좋은 냄새가 나요. 아주, 그, 박하향도 아니고 무슨, 그, 박하향처럼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박하향은 아닌데, 너무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 아주 자구가 떨어져 갖고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자꾸가 자꾸란 자꾸 말을 버벅이네요. 흙을 버리고 이제 화분에 넣어줄게요. 깔망을 깔고 그리고 붉은 마사로 깔아줄게. 배수청을 해주고 그다음에 흙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라우토프도 해줄게요. 어우, 실하다. 뿌리가 너무 실해서. 흙을 좀 덜어야 되겠다. 흙이 실해서.
완전히 그냥 와, 너 대단하다. 뿌리를 좀 잘라줘야 될 것 같다 얘. 헛부터 이쪽부터 채우고 화분을 제가 작년 봄에 좀 대량으로 샀어요. 제가 좀 조금씩 사는 성격이 아니고 좀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냥 좀 저렴하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많이 좀 사놨어요. 제가 여기 조그만 자구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다음에 천대전성. 아우, 애들이 그냥 뿌리가 너무 실하니까 화분이 괜히 적은 느낌이 드네요. 아, 얘는 한 몇 개야 지금 세 개가 지금 따로따로 분리됐어요. 그래갖고 되게 이게 힘들어요. 잘못하면 얘 분리되니까. 얘도 뿌리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 자라줬어요, 그동안. 깔망을 깔고, 그 다음에 굵은 마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아, 한 손에 좀 들고 가자. 뭐가 이렇게 급해서. 그리고 한 손에 흙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얘도 뿌리가 저러니까 우와 와와와와. 그 사람은 뭐든지 자꾸 해봐야지, 안 하면은 이렇게 손이 어지러워서. 이쪽도 채워주고요. 아주 잘 컸어요, 얘는. 진짜. 가운데로 균형을 맞춰서. 들어가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파묻혀도. 얘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됐습니다. 아, 잘 심어졌네요. 다음에 아, 감기가 안 나가지고 아주 목이 아프고 힘드네요. 아주 요번 감기는 되게 독해요. 아주 목이 완전히 그냥 그 염증으로 아주 뭐가 이렇게 붉게 그냥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눈병까지 났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일주일을 진짜 고생했는데, 아, 그 안에 촬영이 있는 바람에 아주 저 진짜 촬영장과 가서도 표 안 내고 하느냐고 되게 애먹었어요, 진짜.
그래도 감독님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힘을 얻어갖고 열심히 하고 왔답니다. 감독님이 좋으신 분이라 아주 그냥 열렬히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 광고주까지 옆에서 보고 잘한다고 아, 제 칭찬을 하고 있네.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아우 아픈 게 어디로 다 갔는지 그날은 그냥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더 힘들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답니다. 아, 얘는 끝났고 그리고 얘 핑크라우트 얘도 이제 엉덩이까지 깊숙이 밀어서 얘네들이 닿지 않게 입장을 바닥에 나면 물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는 뭐니? 해놓으니까 깔끔하니 이쁘죠? 아, 쟤는 천대전성은 이름표가 물 줄 때 튀어서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핑크라우트 밖에 없네요. 오늘은 이 두 아이 핑크라우트 하고 천대전성 두 아이를 식재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여러분도 마음 업시키시고 또 맛있는 거 잡수셔야 또 없대요. 그러니까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